안녕하세요. 오지 원정대입니다. 저는 오늘 대관령에 나와 있고요. 이곳에서 선자령을 갈지 능경봉을 갈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주말이라서 그런지 등산객들이 많이 오셨고요. 지금 등로에는 이렇게 눈들이 제법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. 안개가 많이 꼈지만 그래도 몽환적이면서 너무 이쁜 풍경입니다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엘사가 살 만한 동네구나. 안개 때문에 그런지 지금 저녁 시간 같아요. 많이 어둡습니다. 아, 정말 이쁘다. 이야,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졌어? 조금씩 고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걸 느끼겠습니다. 다행히도 바람은 잔잔해서 정말 다행입니다. 일단 움직이는 동안 땀을 흘리지 않도록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쁘다. 고도가 높아질수록 상구대가 더 아름답네. 길참 이쁘다. 오늘은 딱히 박지를 정하고 온 곳이 아니라서 지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. 이곳은 경사가 심해서 안될것 같고요. 더 이동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안개가 심할 때는 둘 이상 다니신 거를 추천드리고요. 자칫 안개가 심할 경우 화이트 아웃이 올수 있습니다. 그럴 경우 동서남북을 잃게 돼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등산 어플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? 산행시에는 꼭 어플을 이용하셔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하셔야 될것 같아요.
텐트 세팅과 실내 정리는 얼추 마쳤고요. 더 춥기 전에 환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기절한가? 몸을 좀 달구고. 자, 지금 시간이 5시 37분입니다. 이곳에다가 이렇게 저는 둥지를 틀었고요. 다 환복도 마쳤습니다. 잠깐 주변을 좀 돌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안개가 끼인 그런 날씨인지라 조망은 포기하고, 저는 일찌감치 숲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지금 시간이 5시 41분이고요. 이제 곧 해가 넘어갈 시간입니다. 아, 이쁘다. 순백의 설산 정말 이쁩니다. 내일 아침 일출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산고대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들머리에서 오늘 제가 머물 수경지까지는 약한 7.8km 정도 걸은 듯합니다. 시간상으로는 2시 반부터 4시가 약 2시간 반 정도 걸어서 수경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은 수경지를 정하고 온 거에 아니기 때문에 정상 주변에 마땅한 자리에다가 오늘 둥지를 틀었습니다. 정상 쪽에 올라오니까 텐트가 엄청 많이 보이네요. 밤에 오면 텐트풍이 엄청 이쁠 것 같은데요. 자,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까요? 배고픕니다. 와, 이쁘다. 구석나무가 그냥 너무 이쁘네요. 아, 정말 이쁘다. 올해는 그래도 눈이 많이 온것 같아요. 아, 이쁘다. 이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. 짜잔.
배고프니까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도 화된국 김치찌개. 제일 만만하지요. 문을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. 이걸 듣고, 그리고 뽑아야 되는데, 자, 이젠 기다림만 남았습니다. 맛있는 저녁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짜자잔. 식사를 다 마치고 소화시킬 겸 산책을 나왔습니다. 낮에 끼어있던 안개는 그래도 많이 사라졌고요. 간간이 하늘에는 별이 비추기도 합니다. 깜깜하지만 이 하얀 설국의 아름다운 이 풍경은 랜턴 조명으로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너무 아름다운데요.
아까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4도를 가리키곤 있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정말 공기가 너무 상쾌합니다. 잠깐 산 능선 정상 쪽으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너무 아름답다. 그 산행을 할때 껴있던 안개는 그래도 많이 사라졌어요. 간간이 별도 보이긴 하는데요. 내일 아침에도 일출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모임? 와, 엄청 많은 텐트가 있네요. 어마어마하게 많네. 템풍 구경 잘 하고 저는 제 텐트로 돌아갑니다. 많이들 오셨네요. 제가 12월 달에 왔을 때만큼은 아니어도 또 많이들 오셨어요. 오늘 날씨 동계 백패킹을 즐기는데 정말 최고의 날씨죠. 영하 4도. 지금 시간은 7시 14분이고요. 7시 33분에 일출이 시작될 텐데, 지금 다소 안개가 껴있는 상황입니다. 일출을 보진 못할 것 같은데, 일단 정상에서의 풍경은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밤새 바람이 없는 그런 숲속에서 자리를 잡은 터라 고요하게 잘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많은 구름들, 안개 등으로 인해서 상부대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바람이 좀 부는 듯 합니다. 좀 쌀쌀한데요. 아무래도 아침 일출은 물 건너갔고요. 등산에 올라오니까 얼굴이 좀 시리네요. 글쎄, 이곳에만 안개 너머에 슬쩍슬쩍 파란 하늘이 보이는 듯 하긴 한데, 하늘은 열릴 듯 말 듯 열리지 않았고요. 더 이상 추워서 안 되겠어요. 텐트로 돌아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. 야, 이쁘다. 하늘이 열릴 듯 열릴 듯 열리지가 않네. 하늘 구름이 가득해서 다소 아침 풍경이 좀 아쉽긴 했는데요. 간간이 열리는 파란 하늘 그래도 이뻤던 것 같고요. 능선은 역시 춥군요. 숲으로 들어온 걸 잘 했던 것 같고요.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철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
자, 머문 자리 잘 정리를 했고요. 하룻밤 잘 쉬다 갑니다. 잠시 구름이 걷히나 했더니만 다시 이렇게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. 순백의 설산이구나. 상구대가 많이 폈네. 아, 이쁘다. 아, 오늘도 1박 2일 이곳에서 잘 머물고 쉬다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멋진 풍경으로, 멋진 곳에서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만.